언니! 아, 현이야. 야, 너 오늘 힘 좀 줬다. 정미 씨 친구? 와, 미인이시네. 누구? 그냥 무시해요. 공기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사람이 진짜 그만 좀 하고 가지. 두 분이서 술 약속하신 거죠? 제가 사겠습니다. 아, 저희 실은 클럽 가려고요. 클럽? 야, 두부 사준다며. 두부김치에 막걸리나 먹지. 막걸리가 뭡니까, 우울하게. 기분 전환엔 클럽이 훨씬 낫죠. 그죠. 언니도 챙겨왔어요? 아니, 난. 좋은 친구네, 센스도 있고. 이봐요. 같이 가실래요? 현이야! 좋아, 감사하죠. 언니, 우리 가요. 빨리요. 어, 됐어. 싫다고. 내가 왜 저놈이랑 클럽에 가. 여기다 한 잔 더 주세요. 네. 이런다고 내가 굳기지도 않은 사기 그게 동참할 것 같아? 너 날 전과자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내 두부김치까지 뺏어갔어. 미안해요. 내가 그쪽을 조금 오해하기도 했고 뭐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근데 나도 그쪽한테 만만치 않게 당했거든? 주스 맞고 맥주병 맞고. 그러니까 대충 이쯤에서 통치고 화해합시다! 아, 또 어디가! 그만 따라와요! 화장실 가요, 화장실! 머리 아파. 성형외과 닥터는 어디서 낚았대? 그런 거 아니야. 이윤동 그 자식 친구야. 언니 스토커 만든 놈 친구? 근데 왜 언니한테? 내 말이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다. 그만 집에 갈래. 가긴 어딜 가요. 언니 이게 문제라니까. 그 남자 아니어도 여기 플랜B가 널렸잖아요. 내가 왜 클럽 오자 그랬겠어요? 남자 하나 틀어졌다고 세상 끝나는 거 아니라고. 언니 너무 무겁다고. 가볍게 즐기라고. 뭐 원나잇이라도 하라고? 힐링하라는 거죠, 힐링.